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도화살이 남자가 꼬인다, 여자가 꼬인다,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뭐 화류계에 있는 여성분들이 뭐 도화살이 있냐, 이런 거지. 근데 도화살과 홍액살이 있어, 홍염살. 홍염살은 자꾸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살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륙중에서 노냐, 화류계, 화류계라면 좀 그렇잖니. 밤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밤문화, 밤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로 하자. 그래, 이 도화살 가진 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옛날에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은 일보종사를 못하고 이보종사 못한다 해가지고 결혼에 이 사주잔자를 보냈을 때 그런 걸 많이 가렸잖아. 근데 요즘은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는 세대야, 그치? 근데 뭐 도화살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꼬인다, 여자가 꼬인다, 이거는 좀 나는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근데 도화살이 사주에 있는 분들이 있어. 타고날 때 무진생, 병인생, 정미생, 신유생, 경술생, 임신생, 갑오생, 이분들은 도화살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 응, 남자가 꼬이고 여자가 꼬이고, 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데 막 남자가 붙고 여자가 붙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다 눈웃음을 치든가 꼬리를 어느 정도 아홉 개를 중에 한 개를 내미든가 하지.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첫째가 뭐가 좋냐, 말재간, 화술, 음변술, 응? 이게 좋아. 근데 이 도화살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 지식. 이 도화살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부족하면 이제 밤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지식이 있는데도, 물론 밤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땡기는 카리스마가 있어, 기운이 있어. 그게 첫째가 뭐냐, 무조건 이뻐야 돼. 맞잖아. 그렇죠. 일단 이뻐야죠. 아, 무조건 이뻐야 돼. 어? 무조건 이뻐야 돼. 그 대신 또 두 번째, 끼는 흐르지만 천하지 않는 끼가 흘러. 무조건 이쁘면 보게 돼 있어. 그럼 여자가 꼬인다, 남자가 꼬인다, 이쁘니까 꼬이는 거야, 도화살이라는 자체가. 그잖아. 근데 같은 끼를 뿌려도 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천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끼를 뿌려도 천하지 않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대체적으로 도화살이 있고, 세 번째는 또 카리스마.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강하잖아 또. 근데 그거 있잖아, 타고난 성격이다. 본 성격은 바꿀 수가 없잖아. 본 성품은 바꿀 수가 없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왜 그런 거 있잖아, 취업 준비할 때 네. 웃는 거 연습하고 네. 말 연습하고 이런 학원을 다니잖아.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도화살이 없기 때문에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네.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해서 내가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살이 없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재주가 있어. 물론 도화살도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환경이 있고 어떻게 주변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아무리 도화살이 많아도 있잖아, 자기가 의기소침하고 있으면은 절대 그 날개를 피지를 못하는 거야. 주위에서 응? 아무리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진짜 막 발버둥 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시기질투해가지고 막말에 발목 묶어봐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도화살이 있든 홍염살이 있든 이분들 각자의 살이 있다 하더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팔자를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도화살이 많잖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무당도 마찬가지야. 천인간 만인간을 상대를 하잖아, 말 많이 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들, 밤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거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어느 분야, 어느 층,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좀 틀릴 뿐이야.